오늘 이제 승리한 포인트 자체는 오늘 저희가 또 뭐 잘하긴 했지만 상대 실수가 실수를 좀 잘 캐치해가지고 이기게 된 것 같아요. 일단은 최대한 아무래도 팀이 성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게임 자체를 좀 많이 영향력 있게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뭐 이제 세세한 거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대략적으로는 거의 다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서 네, 뭐 거의 문제 없는 것 같아요. 저 제 생각은 뭐라 해야 되죠? 친구 실력은 사실상 게임 용어밖에 진짜 할 줄 모르고 일상생활 정도밖에 할 줄 모릅니다. 네. 맞아. 아까도 제가 인터뷰에서 실실 시옹디만이라 했는데 저는 이제 시옹디가 따로 남자만 지칭하는지 몰랐어요. 저한테는 그냥 형제들 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제가 많이 쓰는 건 뭐 그 정도인 것 같아. 뭐 기존에 있던 같이 했던 팀원들이랑 뭐 뭔가 식상해서 뭐 여기 인터뷰에 뭐 다 알고 지내니까 뭐 그 사람들 다 그렇다 치고 뭐 클리드님이랑 뭐 가장 최근에 친해진 사람을 기준으로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종훈이 형 그리고 HK 있는 사람 클리드님 정도인 것 같아요. 마지막 54 때 봤으니까. 네. 나머지 경기를 좀 그래도 많이 저는 경기 하나하나를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지면 너무 이제 승부욕이 아직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프로게이머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기 싫어해서 그냥 진짜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이디지는 지금 이디지는 어쨌든 제가 옛날에 만났을 때랑 많이 달라졌죠. 그 미드 서포트 선수들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미드 서포트 스카우트 선수랑 그리고 메이커 선수가 워낙 잘해가지고 그게 제일 까다로운 것 같고 뭐 살살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. 네. 살살 해주시면 좋죠.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셰셰 따자.